이 좋은 분위기를 쭉 이어간다면 실내 방사장 적응도 순탄히 진행되지 않을까?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다음 스텝을 밟을 차례. 근데 얘들 뭐냐, 엄마보다 먼저 나가겠다고 문 앞에 딱 대기를 하고 있다. 거기가 문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아이고, 누가 얘기가 있어야지.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줘야지. 자, 오늘 엄마 따라 밖에 나갈 거니까 밖에 나가면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되고 엄마 따라다녀야 돼. 너네 둘이 까불고 딴 데 다니면 안 된다. 자, 마지막으로 강철원 사육사의 주의사항을 가슴에 새기고 드디어 처음으로 바깥 세상과 마주한 루이바오와 후이바오. 근데 애들 겁먹었네. 좀 전에 그 대부만 기생 어디 가고, 아이고 잔뜩 쫄아서 눈치만 보고 있다. 어? 야, 넓은 방사장을 보고 키가 죽은 건지 후이바오는 선뜻 나서질 못하는데, 참나 내실에선 그렇게 날뛰던 녀석이 웬일인가 싶던 그때, 어머, 제 키보다 더 높은 계단을 오르며 방사장 탐색에 열을 올린 녀석은 다름 아닌 루이바오. 얘가 웬일이래? 그래도 언니라고 이럴 때 먼저 나서는 건가? 언니 루이바오가 용기를 내 앞장서자 후이바오도 조심스럽게 발을 떼고 밖으로 나와보는데, 후이바오, 언니 따라가. 허튼 짓 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이 말 시키면 먹을 걸 달라 그래. 내실을 벗어나 처음으로 마주하는 낯선 세상이 두렵기도 하면서 설레기도 한지 아주 그냥 토끼 눈으로 요리조리 두리번거리는 루이바오와 후이바오. 아직 긴장돼? 어? 아유 괜찮은데. 그때 엄마 아이바오 갑자기 외나무 다리 위로 자리를 옮기더니, 어? 쌍둥이 부르네. 엄마 소리에 후이바오 한달음에 뛰어간다. 너 언니 말 듣고, 그렇지 조심조심. 어? 아, 밖에서 함부로 경고망동하지 말라며 따끔히 주의를 주고 반대편 평상으로 쌍둥이를 이끄는 아이바오. 엄마가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는 게 힘이 되는지 후이바오 연속 갈고 닦아온 벽타기 기술로 평상 위에 올라서고, 우와 여기 전망 최고다. 우와. 동생의 자신감 뿜뿜하는 모습에 자극받은 루이바오도 용기를 내 평상에 매달리는데, 아이고 좀만 더 됐다 아이고 됐다. 그렇지, 루이바오도 성공. 쌍둥이다 보니 이렇게 서로 경쟁하며 자극도 되고 좋은 점도 많은 것 같다. 아이고, 엄마 아이바오는 이런 쌍둥이들이 얼마나 기특할까. 내 새끼들 진짜 엄마를 빼다 박았네. 건강하게만 자라라 온석들아. 한결 여유로워진 엄마 곁에서 새롭고 넓은 세상을 배워가기 시작한 루이, 후이바오. 혼자가 아닌 둘이다 보니 서로 의지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더 잘 적응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쌍둥이 두 녀석 모두 실내 방사장에 무사히 첫 발을 내딛었다.